작은 날갯짓 하나가 만드는 내일, 2021 대한민국 동행세일.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동행세일이 열리는 기간 동안 동행세일의 다양한 소식과 또 정보를 보내드리는 온에어 뉴스 특별 방송을 이 시간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사회자 이소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곳은 경남 도청입니다. 오늘 온에어 뉴스 특별 방송은 개그맨 박희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결혼한 지 220일 차 신혼이죠. 네, 노총각들의 희망의 아이콘, 네, 개그맨 박희순입니다. 오늘 방송 여러분과 즐겁게 한번, 유쾌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대한민국 네. 동행세일과 관련해서 굉장히 네. 활동을 다양하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여기 경남 도청인데요. 동행세일과 관련돼서 와이프와 네, 동행해서 왔습니다. 네, 그냥 온 게 아니라. 네. 참 의미를 지키시느라 네. 다양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군요.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제가 직접 또 동행 세일에서 네, 전복을 직접 또 팝니다. 네. 전복을 많이 팔아갔고요. 또 많은 분들에게 또 꿈과 희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희순 씨가 전복을 판다는 얘기를 하니까 나도 사고 싶다는 생각이 그냥 네. 절로 듭니다. 꼭 들어오셔야 돼요. 꼭 시청을 하겠습니다. 네. 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지금 전국적으로 동행 세일 기간에 있습니다. 7월 11일까지 대한민국 동행 세일이 진행이 되는데요. 코로나19로 침체된 내수와 소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마련된 대규모 전국 할인 행사입니다. 사실 이 말만 들어도 굉장히 가슴이 설레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지난해에 1회 그리고 올해 두 번째로 이 행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온라인 그리고 오프라인 유통업체, 지방자치단체 온라인몰, 우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전통시장이 모두 함께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플랫폼에서 할인 행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네. 그동안 제품 구매에 망설인 분이 있다면요. 이번 동행 세일 기간 동안 필요한 물건을 저렴한 가격으로 쇼핑해 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작년에도 되게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는데 네. 올해는 더 분위기가 좋은 것 같죠? 저희 어머님께서 나이가 78이신데도 정말 이렇게 쇼핑하는 거 너무 좋아하시거든요. 이번 동행 세일 기간 동안 많이 네. 쇼핑하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더 플랫폼이 다양해졌습니다. 비대면 온라인 유통 플랫폼이 참여해서 최대 70%까지 와. 70%까지 초특가 할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정말 기회가 좋은 것 같아요. 네. 자, 이번에 온에어 뉴스 특별 방송을 함께 한다고 해갖고요. 제가 공부를 참 많이 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경남에서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16개 시도 지자체 온라인몰에서 동행 세일 기획전 개최 및 각 지자체 지역 특화 상품으로 소비 촉진 행사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맞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그리고 오프라인을 통해서 동시에 행사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편의점, 그리고 전통시장, 상점가, 동네 슈퍼, 제조업계, 축수 수산업계 이 모든 분들이 지금 할인 행사에 함께 참여해주고 계십니다. 대기업 패밀리 세일 연계까지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하나하나 좀 꼼꼼히 메모를 하시면 빠뜨리지 않고 좋은 세일 행사에 참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이어서 각 부처의 행사 소식을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번 대한민국 동행 세일은 풍성한 볼거리와 먹거리를 위해서 각 부처에서 굉장히 여러 행사를 준비하셨는데요. 하나씩 좀 자세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온라인 공연 할인권 행사를 마련을 했습니다. 6개의 온라인 공연을 플랫폼을 활용해서 한 분당 8,000원씩 할인해주는 할인권이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은요. 대한민국 동행세일과 연계해서요.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5개 도시 130여 개 한식당이 참여하는 2012 코리아 고메 위크 행사도요 함께 진행한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사실 전 세계가 좋아하시는 한식 아니겠습니까? 5개 지역에서 한식 대표 메뉴를 3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실 수 있는 건데요. 자, 잘 적어두세요. 네. 서울하고 부산은 7월 14일까지, 대구, 대전, 광주는 7월 8일부터 21일까지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네. 행사 참여 한식당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요. 농식품부와 한식 포털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희순 씨는 돼지고기 좋아하세요? 너무 좋아합니다. 아, 그렇죠? 네, 목살을 너무 좋아해갖고요. 네, 기름기 없는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네. 의외시네요. 네.
대한민국 동행세일을 맞아서요. 대한민국 돼지고기의 자부심 한돈에서요. 한돈 네. 공식 온라인 쇼핑몰 한돈몰이 있잖아요. 그곳에서 앞다리 뒷다리 등심을 포함한 다양한 구성의 한돈 세트를 무려 3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활 갑시다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직매장은 20%, 전통시장은 무려 30%의 할인 행사를 또 마련하고 네. 있어요. 아니 소연 씨는 수산물 좋아하세요? 수산물이요? 저는 너무 좋아하죠. 수산물 중에서 어떤? 네. 저는 갈치도 좋아하고 굴비도 네. 좋아하고 전복도 좋아합니다. 아 그러세요? 네. 또한 저희가 네. 싱싱한 수산물을 만나볼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되고 있는데요. 네. 대한민국 수산대전 20% 할인 쿠폰 지급, 제로페이 수산물 할인권 확대를 통해서요. 싱싱한 제철 수산물 구매 찬스가 주어지게 됩니다. 네. 진짜 얘기만 들어도 정말 그렇죠. 풍성합니다. 네.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요. 네. 놓치면 많이 아쉬우실 것 같으시죠? 네. 이번에는 각 지자체에서 이 동행 세일에 어떻게 참여하고 계신지 이걸 또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동행 세일을 통해서 그동안 조금 꽁꽁 얼어붙었던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지자체들이 많이 동참을 하고 계시는데요. 먼저 대전시는요. 온통 대전 플랫폼을 활용한 소비 촉진 행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 기간 중에 3만 원 이상 구매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333분을 추첨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인바디밴드 같은 동행세일 경품을 또 지급을 하신대요. 아 너무 받고 싶다. 인바디밴드. 너무 필요하거든요. 저한테 딱 필요한데 네. 경품입니다. 네. 세종 옆에 대전 옆에 세종시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세종시에서는요 지역 연계 행사인 지역 특화 온라인 기획전과 지역 현장에서 진행되는 네, 찾아가는 라이브 커머스 행사를 통해서요 13개 업체와 함께 추진한다고 합니다. 네. 그렇죠. 지금 대전 들으셨고 세종 들으셨죠. 네,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강원도 갑니다. 강원 이번에. 갈까요? 강원도입니다. 네. 강원도는 도내 전통시장 상점과와 함께 페이백 이벤트 그리고 라이브 커머스 행사 같은 것들을 진행을 하는데요. 춘천 지하상가 그리고 강릉 중앙시장 등 8개 전통시장에서는 7월 9일까지 진행되는 동행세일 페이백 이벤트가 있으니까 이것도 좀 잘 적어두셨다가 참여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전 갔죠? 네. 세종 갔죠? 강원도 갔죠? 강원 갔죠? 어디로 갈까요? 울산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대본 보셨죠? 네. 울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울산시는요, 7월 11일까지 네, 중소기업 소공상인 290여 개 업체, 그리고 전통시장 4곳이 참여해서요, 온라인 기획전, 전통시장 온라인 대축제, 지역 농산물 직거래 장터 등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네. 이제 남은 지역을 또 다 꼼꼼히 저희가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쪽 경상권 갔으니까 또 이쪽 네. 호남권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광주와 전남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8개 전통시장에서는 동행세일 기간 중에 릴레이 방식으로 24개 정도의 상품을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서 할인 행사를 또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네,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서요. 네. 네. 자, 이제 뭐 네, 전라권도 갔어요. 어디가 남았을까요? 제가 좋아하는 네. 제주도. 제주. 네. 예. 자, 제주에서는요. 이 제주몰과 탐나오 제주 상품 직거래 장터 등 4개 온라인 몰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는 이런 행사가 아니었으면 네. 예전에는 기억나시죠? 그 지역을 가야만 그쪽 그렇죠. 특산품을 구매할 수 있고요. 네. 그 지역을 가야만 그 지역의 맛집 그리고 좋은 상품들을 구매할 수 있었는데 네. 요즘에는 이렇게 플랫폼들이 다양해지면서 네. 집에서 편하게 온라인몰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비교하면서 살 수 있어서 참 좋아진 것 같아요. 너무 좋아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저희가 이렇게 다양한 소식들을 전해드렸는데요. 네. 이번에는 네. 이제 지자체들의 참여 소식 까지 들으셨죠? 네. 조금 더 특별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온에어 특별 방송이 진행되고 있는 곳이 바로 경남 지역입니다. 네. 사실 경남은 지난해에 창원 컨벤션 센터 제2전시장에서 대한민국 동행세일 1인 경남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올해도 대한민국 동행세일을 위해서 경남도에서 정말 많은 지원도 해주시고 할인 행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소식을 정말 자세하게 전해주시기 위해서 굉장히 모시기 어려운 분,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네. 함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까? 네. 아,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많은 분들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인사를 좀 부탁드립니다. 인사 전에요. 네. 그 우리 박희순 씨는 T
TV에서 보던 네. 것보다 훨씬 잘생겼다고. 아니 우리 직원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직원이요? 네. 지사님도 굉장히 미남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 와이프가 그렇게 네. 전해달라고 네, 말씀해 주시고. 저는 어떻게 마이크를 계속 하고 하나요? 어떻게 할까요? 벗을까요? 벗어도 됩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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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방송 중에만 잠깐 벗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듣기로 이제 경남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대한민국 동행 세일에 참여를 하고 계신다고 알고 있어요. 예.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하셨다고요. 예, 우선 그 전에요. 네. 동행 세일 방송을 경남에서 이제 이 개최를 하고 있는데요. 멀리까지 네.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오시느라고 힘드셨죠. 8시 25분 KTX를 타고 네. 왔습니다. 조금 이제 몇 년 지나면 네. 훨씬 빨라질 겁니다. 네. 자주 오실 수 있도록 네. 하겠습니다. 우선 그리고 중기부에도 감사드리고요. 이번 동행 세일이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경남 같은 경우에는 경남의 온라인 쇼핑몰이 이 경남몰이라고 네. 있습니다. 이 경남몰을 중심으로 또 이제 도 쇼핑몰은 이 경남몰에 있고 각 네. 시군에도 쇼핑몰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시군에도 함께 참여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이 경남몰뿐만 아니라 옥션이나 네. 네이버 라이브 커머스나 이런 다양한 온라인을 통한 그 행사들이 같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그냥 다 이렇게 모여서 함께 준비를 하면 됐는데 이제는 이렇게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준비하시는 게 더 꼼꼼하게 챙기셔야 할 게 많으셨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직접 꼼꼼하게 챙기지는 못하고 네. 이게 이제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네.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현장 행사를 했는데도 여러 가지로 신경 쓸 게 많았는데 이번 네.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이제 코로나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그 와중에 이제 준비를 하다 보니까요. 뭐 이 협의하기도 쉽지 않고 그다음에 경남몰이 그동안 오랫동안 옛날 버전으로 그대로 운영을 해오다가 이제 다시 개편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새로 오픈을 했습니다. 아, 오픈하고 저희가 온 네, 건가요? 오픈하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오셔가지고 아, 그러니까요. 행사를 해주시고 계셔가지고 네. 이게 미리 우리 뭐 경남도랑 짠 거 아니냐 아,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네, 지금 알았습니다. 네. 인연이 이렇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경남몰을 통해서 현장에서 준비한 지역의 특산물, 농수축산물 우리 지역의 도민들께서 정성들여 가꾸시고 만든 상품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이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뭐 다양한 업체들이 할인 행사를 많이 한다고 들었는데 할인에 참여하는 업체는 어떻게 되는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예,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이 경남몰을 통해서 참여한 업체는 45개 업체고 네. 230개 정도의 제품 준비가 돼 있고요. 네. 생활에 필요한 건 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먹을거리부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공산품 뭐 또 커피 좋아하시는 분은 커피까지 네. 구비가 돼 있으니까 이런 그 알뜰 쇼핑 기회가 많지 않으니까요. 특히 품목에 따라서는 할인율이 네. 50%까지 50%요? 네, 되는 야.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박 찬스를 꼭 잡으시기를. 진짜 놓치면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네. 일단 우리 박희순 씨부터 한번. 저는 바로 이거 예, 구매하려고 알겠습니다. 준비 중입니다. 네. 아니 그 할인 행사의 경품 예. 이벤트까지 정말 다채로운데 이 경남몰 할인 판매에 주목할 점이 있다고 하죠?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네. 옥션에서 지금 온라인 기획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의령 망개떡, 동백 수분 크림, 멍게젓갈, 죽순어묵, 창녕양파즙, 무도라지청, 메리골드꽃차, 볶은 홍화씨까지 지역 내 8개 업체의 특별 판매가 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7월 3일에는 네이버 쇼핑 라이브를 통해서 미니 단호박, 하동 녹차김, 도라지정, 쑥 인절미 같은 도내 4개 업체의 상품이 실시간으로 또 판매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의순 씨 잘 기억하셨죠? 네,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사님께서는 이 중에서 좀 자기가 마음에 들어 상품 있을까요? 이게 제가 특정 상품을 얘기하기가 그렇죠. 이따 귀속말로 많이 설명을 했는데 그 중에 저는 이것만 관심 있다 이러면은 다른 분들 얼마나 서운해하실지 질문이 적절치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만 이제 네네. 전체적으로 보자면은 녹차 같은 경우에도 김해 장군차도 있고 하동의 녹차도 있고 네. 그 외에도 농수축산품이 시군마다 다양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다음에 또 우리는 수산물도
남해 바다가 그렇죠. 청정바다 아닙니까? 그렇죠. 알려수도 청정바다에서 네. 나는 친환경 수산물이 많이 있고요. 그 외 공산품들은 가공상품을 통해서 그 국민들께서 꼭 필요로 하는 많은 상품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아, 그리고 또 제가 또 알려드릴 또 소식은요. 지역 맘카페인 창원 줌마렐라 카페에서는요. 동행세일 소문내기 이벤트를 통해서요. 빙수와 커피를 경품으로 지급한다고 하니까요. 네. 또 이 기회 또한 절대로 놓치시기. 혹시 줌마렐라 네. 카페 회원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저요? 네. 잘 모르시죠. 제가 맘카페 회원을요? 대충이라도 한 5만 명? 네, 23만 명입니다. 죄송합니다. 23만 명이요? 참여하고 있는 네네네. 창원시와 창원 주변 네. 시군에서 참여한 회원들이 23만 5만 명도 명. 제가 굉장히 많이 부른 거죠. 거거든요. 네, 혹시나 질문의 제가 네. 의도를 보고 네, 굉장히 많이 부른 건데 23만 명이면 와, 와. 네, 대단합니다. 네. 또 줌마렐라 카페에서도 이렇게 참여해 주신 데 대해서 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요. 네. 또 줌마렐라 카페에서 이렇게 여름에 또 맛있게 드실 수 있는 게 빙수랑 또 커피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경품 행사들이 다양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참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다양한 이벤트와 할인 행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까 조금 어려우신 질문이라고는 하셨지만 경남의 특산품이 또 있잖아요. 다양한 것들이 있으니까 좀 여러 개를 한꺼번에 소개해 주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게 할게요. 그러니까 이 경남몰 들어오시면은 다양하게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이라도 그 포털에서 이 경남몰, 이 네. 경남몰, 예, 영어로 이 경남몰 이렇게 치시면 바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저하고 이제 개인적으로 인연이 있는 네. 그런 특산품들이 좀 있어요. 좀 전에 이제 김해 장군차 말씀드렸잖아요. 장군차가 그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봉하마을 내려오셨을 때 자원봉사자들하고 이렇게 주말마다 마을 뒷산에 심었던 나무가 장군차 나무입니다. 김해 장군차가 녹차 종류인데 네. 우리나라 녹차는 대부분 중국에서 전래된 북방계 녹차거든요. 네. 근데 김해 장군차는 인도에서 네. 전래된 남방계 녹차여가지고 발효시키기에 딱 좋죠. 네. 그래서 김해 장군차 발효차가 아주 품질이 좋습니다. 네. 아우, 지사님이 또 녹차 전문가이시네요. 하다 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네. 한 가지 더 여쭤봐야겠네요. 네. 제가 또 이 몰에서 찾아보니까 예. 산딸기 와인이 또 굉장히 유명하다고 예. 들었어요. 산딸기 와인도 인연이 있는 제품인데요. 아, 네. 네, 인연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네. 김해에서 국회의원을 했거든요. 네네네네. 그다음에 또 노 대통령 모시고 김해에 오다 보니까 이 산딸기 와인은 노무현 대통령님이 대통령님의 최애 와인입니다. 제일 좋아하셨던 와인이에요. 그러니까 세계를 다니시면서 와인을 다 맛보셨을 거 아닙니까? 네. 이제 김에 오셔가지고 봉화에 오셔서 이 산딸기 와인을 맛보시더니 내가 먹어본 와인 중에 가장 맛있는 와인이라고. 그래서 그 오시는 분들한테 늘 산딸기 와인을 이렇게 맛을 볼 수 있도록 네. 이렇게 했던 와인이 김해 산딸기 와인. 아 네. 그렇구나. 그 이렇게 말씀 들어보니까 이쪽 경남 지역이 지역적인 예. 특성 때문에 참 다양한 것들이 골고루 나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저는 또 이제 여자다 보니까 이제 진주 실크가 또 유명하다. 이제 통영 누비가 또 유명하다 이런 것도 들은 게 있거든요. 맞나요? 예. 진주는 제가 초중고등학교를 다 졸업한 곳이기도 한데요. 아, 또 인연이 또. 인연이 있으시네. 진주가 네. 원래 그 비단의 본고장입니다. 네. 실크가 비단이잖아요. 네. 옛날부터 진주 비단이 유명했고요. 그래서 진주가 이제 그걸 현대적인 감각에 맞게끔 실크 제품들을 다양하게 내놓고 있는데 진주 실크는 한번 혹시 기회가 되시면 진주시를 가실 일이 있거나 하면은 꼭 그 실크 판매장이 함께 이제 그 공동 판매장이 있는데 그건 꼭 한번 방문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온라인으로 구입을 하셔도 진주 실크는 그 가성비 만족도가 대단히 높습니다. 네. 그런 통영 누비 같은 경우는 통영이 옛날에 조선시대에 보면은 12공방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임금님께 진상하던 그런 물품들을 통영에서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술 손기술이 뛰어난데. 네. 거기서 지금 누비 제품을 네. 다양하게 만듭니다. 네. 그런 통영 누비 제품도 이번에 네. 다양하게. 지사님께서 직접 동행 세일을 하셔도 네.
무관할 것 같습니다. 너무 설명을 잘해주시고요. 네, 진짜. 너무 잘해주시니까. 네. 제가 그 아까 또 아까 박희순 씨가 또 녹차 하동 녹차 또 좋아하신다고 하셨거든요. 네, 네, 네. 하동 녹차는 뭐 하동과 보성이 우리 녹차의 본고장이니까요. 네, 네. 녹차 엑스포도 또 후내년에 진행이 될 예정이라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국민들이 좋아하시는 녹차니까. 네. 같이 한번 맛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로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요. 동행 세일에 다들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대한민국 동행 세일이 이제 올해로 2회차잖아요. 이 기간은 전국의 특산품을 이제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이기도 하잖아요. 전통 시장에서 준비한 이벤트도 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루 기준 5만 원 이상을 쓴 손님 중에 매일 70분을 뽑아서요. 총 1,260분께 온라인 상품권 5만 원을 또 드린다고 하네요. 네. 온누리 상품권입니다. 맞습니다. 네, 온누리 상품권. 온누리 상품권. 예. 또 동행 세일 기간을 모두 합해서 전통시장에서요. 10만 원 이상 쓰신 분에게는 저희가 의류관리기 그리고 또 빨래 건조기 등 다양한 가전제품을 또 선물로 드린다고 합니다. 너무 좋은 기회입니다. 지사님,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소비가 많이 침체됐잖아요. 이제 전통시장도 참 많이 그동안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경남의 지원 대책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전통시장이 전반적으로 어렵습니다. 특히 코로나 겹치면서 더 그런데요. 전통시장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선은 전통시장에 가보시면은 어르신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전통시장에 다양한 지원 사업들이 있어도 그걸 제대로 지원을 못 받아요. 그래서 전통시장 매니저 제도를 둬서 좀 젊은 분들이 가서 다양한 지원 사업이라든지 전통시장 특히 요즘은 온라인으로 많이 판매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경남 같은 경우에도 14개 전통시장이 온라인 판매가 가능하게끔 그렇게 전환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온라인 판매가 가능하도록 전환하는 업무까지 도와주는 그런 활성화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근데 전통시장 활성화에 진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이 외에도 경남도의 전통시장 네 곳이 동행 세일 행사에 같이 참여한다고 합니다. 네 곳을 제가 좀 소개해드릴게요. 창원 명서시장의 체다 치즈 설기, 김해 삼방시장의 시댁 고추 참기름, 사천 삼천포 중앙시장의 반건조 생선 및 디포리가 동행 세일 홈페이지 내 VR 전통시장관에서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하니까 꼭 방문하셔서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경남에 와보니까요 느낌이 너무 좋고요. 이 지자체에 마련된 지역 행사도 이벤트도 정말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저도 함께 끝까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라이브 커머스 소식을 좀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대한민국 동행세일 홈페이지를 보시면 라이브 커머스 일정을 한눈에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후 3시에는 제주 흑돼지 백년초 양념불고기, 오후 4시 30분에는 산다와 더블 이펙트 안티링클 세럼, 그리고 블루 제주하우스 감귤이 판매가 됩니다. 네, 같이 사십사 플랫폼에서도요. 라이브 커머스를 만나실 수 있는데요. 오후 6시에는 저염 백명란, 민속 떡집떡 밀키트, 그 다음에 오후 7시에는요 샌드위치, 샐러드스쿨, 이코노미팩, 홍차 삼겹 베이컨 등이 판매된다고 합니다. 네, 이번엔 이제 지사님 차례입니다. 7월 3일에 경남 지역을 대표하는 제품의 라이브 커머스가 또 준비가 되어 있죠? 오늘이 이제 7월 1일이니까 내일입니다. 내일 낮 12시부터 네이버 쇼핑 라이브에 들어가면 이제 라이브 커머스 방송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네. 내일 12시부터는 남해의 미니 단호박, 그 다음에 1시 반에는 하동의 녹차 명란김, 그리고 오후 3시에는 통영의 인절미가 또 유명하거든요. 네. 통영에는 통쑥으로 만든 인절미가 있습니다. 맛있겠다. 통쑥 인절미가 방영이 되고요. 4시 반에는 산청의 천왕봉이 그 지리산에도 천왕봉이 있고요. 또 그 함양산청의 대봉산이라는 곳에 가도 천왕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왕봉에서 나는 약도라지로 만든 약도라지 정이 판매가 될 예정입니다. 너무너무 소개를 잘해주셔서 그러니까요. 라이브 커머스에 직접 나가셔도 너무 잘하실 것 같은 느낌인데 오늘 정말 다양한 것들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보고 계신 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동행세일 현장 방송을 우리 경남까지 멀리 와서 방송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코로나 마지막 고비를 넘기고 있는데요. 꼭 백신 기회가 되면은 반드시 맞아서 이 코로나를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번 동행세일 과정을 통해서 상품을 구매하시게 되면은 할인 행사가 겹쳐 있으니까 나도 득템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는 보탬이 되는 그런 동행세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기회 꼭 놓치지 마시기를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말씀을 너무 잘하세요. 그러니까요. 네. 함께해 네. 주신 우리 김경수 경남지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이렇게 대장합니까? 네네. 이쪽입니다. 진짜 말씀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네. 저희 설 자리가 좀 약간 위태위태했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단독 진행을 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요. 네네네. 맞습니다. 이제 박희선 씨는 네. 이제 동행 세일에서 진행하는 챌린지 혹시 참여하셨어요? 그거죠. 득템 보탬 챌린지. 맞아요, 맞아요. 네네네네. 나에겐 득템, 모두에게 보탬, 득템 보탬 챌린지인데요. 네. 인스타그램 릴스를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홍보 모델 박소희 양 그리고 샘 해밍턴님께서 아기 상어를 개사한 득템 보탬송에 맞춰서 동작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 동작을 따라하고 그리고 그 동작을 촬영한 영상을 릴스에 게시하면 이제 참여가 완료가 되는 거죠. 그렇죠. 저희가 한번 안무를 이렇게 소개하면서 같이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저희.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해볼까요? 네네네. 그럼 음악을 주시면 좀 한번 네. 해보도록. 아빠도 뚜루루뚜루 엄마도 뚜루루뚜루 소희도 뚜루루뚜루 득템이다 소상공인 뚜루루뚜루 중소기업 뚜루루뚜루 웃는다 뚜루루뚜루 보탬이다 오예! 이야 재밌죠? 그니까요. 네. 이렇게 해서 참여를 해주시잖아요. 그러면 네. 또 다양한 상품들을 드리니까요. 네. 많은 분들 참여해주시고 관심을 네.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요 바이럴 영상 공유 이벤트는요. 캠페인 확산 및 참여 유도를 하기 위해 준비한 건데요. 네. 캠페인 영상을 시청한 후 개인 SNS 계정으로 공유하면 추첨을 통해서요. 푸짐하고 다양한 경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많이 참여하셔갖고요. 경품에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참여도 하고 네. 공유도 막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상품을 네. 타고 싶습니다. 네네네. 네, 7월 11일까지 진행되는 대한민국 동행세일. 대한민국 동행세일을 통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누구보다 어려움을 겪고 계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그리고 전통시장에 활력을 좀 드릴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저희가 모두 힘내시라고 좀 네. 응원을 많이 해드려야겠죠? 제가 예전에 그 데뷔할 때 신인 시절 때 했던 유행어가 있습니다. 네, 맨손으로 북경오리를 때려잡고 원래는 청둥오리였는데 천연기념물이라고 때려잡지 말라고 해가지고 북경오리로 바꿨습니다. 맨손으로 북경오리를 때려잡고 떡볶이를 철근같이 씹어먹으며 달리는 마을버스 2-1에서 떨어진 육봉 요거 할 때 네. 많은 분들이 힘을 얻으시고 같이 화이팅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를 하면서 제가 화이팅을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맨손으로 북경오리를 때려잡고 떡볶이를 철근같이 씹어먹으며 달리는 마을버스 2-1에 떨어진 육봉 함께 응원합니다. 응원합니다. 지금 함께 방송 보고 계시는 많은 분들께 힘이 됐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대한민국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는 작은 날갯짓 하나가 우리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고 우리의 또 다른 내일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남은 시간 끝까지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네.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작게나마 이렇게 함께 동참하게 돼서 너무 즐거웠고요. 저희는 아마 반드시 이 위기라고 하면 위기를 이겨낼 거라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많은 국민 여러분 함께 해주시니까요. 네. 같이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끝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대한민국 동행세일의 다양한 소식을 전하는 온에어 뉴스. 지금까지 저는 진행의 이소연이었고요. 지금까지 저는 유부남 개그맨 박희순이었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